안녕하세요. 포트웍입니다. 오늘은 비위 약하신 분들이나 임산부, 허약체질은 절대 보시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세면기 물이 막혀가지고요.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데요. 이걸 한번 뚫어볼 생각입니다. 아, 참 쉽지 않아요. 아, 준비물로는 옷걸이하고 검은 비닐 봉지가 필요합니다. 더러운 걸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 비닐로 장갑, 어차피 찢어지지만요, 장갑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잘 막혀요. 아,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뚫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옷걸이를 이렇게 제가 힘이 이렇게 센가요? 시작부터 이게 왜 뭐야 이거? 시작부터 이게 왜 날 힘들게 하죠? 이 부러지면 안 되는데. 왜 이래 이거? 이게 또 시작부터 부러져가지고 이런 맥이냐. 됐어요. 어우, 깜짝 놀랐네요. 좋습니다. 이거 펴서,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잘 찍히려나 모르겠어요. 예, 비닐을 일단 두 개를 끼고, 이제 더러운 게 막 나올 텐데요.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. 얘를 치우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. 이제 여기를 하고요. 뒤에를 풀을게요.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도 풀립니다. 여기 위에도 이제 이 안에서 뭐가 큰일이다. 큰일.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.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.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다 엄마 아빠가 해주던 건데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이거 다 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물을 튀게 되면 검은 게 막 쏟아집니다. 충격의 이 비주얼 위에서도 한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
하는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물때인지. 아, 여기서. 시작하고요. 아, 나와라. 옷걸이가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요. 안 나오냐. 다시 한번 또 안에서 한번 더 뚫어볼게요. 상상 이상이죠? 그래서 이게 딱 뚫었을 때 그런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. 이게 뚫어가지고 이 안을 딱 깨끗하게 하면은 그 기쁨이 장난이 아니에요. 또 아, 아,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오네요. 난 잘 뚫렸나 모르겠네.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뚫긴 뚫었는데, 뭔가 성이 안 차요. 지금 더 뚫어야 돼. 더. 그렇지.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. 뭔가 성이 안 차야지. 괜찮은가요? 더 뚫어야 돼요. 아, 이게 뚫어도 이게 금방 차더라고요. 아, 이게 쭉쭉 내쪽 내 방향을 뚫어볼게요. 상태에서 올라타고 이게 남자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. 있어. 더러워. 이게 사는 게 삶은 다른 때가 생겨요. 다음부터 안쪽을 또 공략해야 돼요. 안쪽을. 이쪽 안쪽도.